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미등록 상태로 수장고에서 보관한 철조 열의 좌상 출토지가 경기도 포천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건우 학예연구사는 일제강점기 유리건판 사진과 조선총독부 박물관 공문서를 분석해 그동안 정확한 유물 정보를 몰랐던 철불이 포천시 이동면 대군리 흑룡사 일대에서 발견된 통일신라 시대 불상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청소년 연예인의 상당수가 장시간 노동 시간과 억압적인 촬영 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빛 미디어 노동 인권센터와 언론개혁 시민연대 등은 아동 청소년 연예인 103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아동 청소년 연예인들이 하루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도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세종문화회관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여성가족부와 세종문화회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사업 교류 협약을 맺고 앞으로 청소년증을 제시하는 청소년에게도 공연과 전시 관람 시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